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시 우리 아프리카, 우리 탄자니아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자니아는 제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선교를 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아주 정다운 나라인데, 바로 케냐 밑에 있습니다. 케냐 바로 아래에 있는 적도 근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파리도 유명하고, 그리고 빅토리아 호수가 시작됐던 나라이기도 하고 킬라만잘로 산이 이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공화국은 인구가 4,700만 되는 아프리카에서도 꽤큰 나라에 속합니다. 1967년도에 독립이 됐습니다. 동아프리카에 있는 이 나라는 1961년에 독립한 탕가니카, 이 뜻이 그 길들여지지 않는 곳을 향한다라는 스와힐리 언어라고 합니다. 이거와 그리고 1963년도에 독립했던 잔지바르 나라가 통합해서 생긴 나라가 바로 탄자니아입니다. 1964년도니까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더 신생 국가입니다. 이 면적은 이 탄자니아의 법적인 수도는 도도마이고 실질적인 수도는 이제 탄자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 25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다르에스 살람이라고 이 뜻은 평화의 장소라는 그런 뜻인데 이곳이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국 대사관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다르에스 살람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닷가 있기 때문에 인도양에 있는 바닷가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대통령은 최초의 여자 대통령인 사미아 술루후 하산인데 2021년 3월 달에 취임하셔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앞서 대통령 존 마크플리가 사망한 뒤에 그 일을 뒤어서 지금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심하고 계십니다. 수도 토도마는 법률사의 법률상의 수도입니다. 또 도도마 주의 주도이기도 하는데, 1973년도에 다르에스 살람에서 도도마로 옮길 것이라는 국민투표에서 결정이 돼서 현재 수도로 옮겼지만, 행정 수도일 뿐입니다. 1996년 입법부가 도도마로 옮겨졌지만, 실질적인 수도 기능은 다르에스 살람에 있어서 주로 공공장소 또 각국 대사관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5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아랍으로 이것을 평화의 집, 평화의 땅이라고 지칭하는 다르에스 살람. 현재 이 행정 그 주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64년도에 도도마의 수도의 공식적인 지위는 빼앗길지는 모르지만 영구적인 중앙정부의 모든 기능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각국 대사관이며 또 기업들이 다 이곳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전 시가지 마천루가 있는 곳으로 뭐 250만 인구니까 크진 않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그래도 꽤큰 도시에 속합니다. 독립 전에 이 탄자니아의 역사를 살펴보면 동아프리카에 살던 토착 부족들은 수렵 채집 사회 부족이면서 고리보 화자들인 하자족 그리고 산다웨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타민족 유입은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남쪽으로 건너온 남북 쿠시어군 화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언어학적인 증거로 비추어 보면 이들의 언어는 이라크어, 또 고로와어,
부른게어의 그 지역 토착민들의 그 조상들로부터 추정이 되고, 약 4천에서 2천년 사이 투르가니호 북쪽으로부터 동부 쿠시오 화자들이 근동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보면은 약 2900년에서 2400년 전에 남부 나일 어파 화자들이 오늘날 에티오피아 및 남수단 지역에서 중북부 탄자니아 지방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슬람이 꽤 일찍 이곳으로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그두 번째 패러다이프부터 보면은 페르시아만과 인도 지역에서 온 여행자들이, 그리고 또 상인들이 1세기부터 동아프리카를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10세기경에는 아라비아 반도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부터 건너온 이민자들이 동아프리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을 했고, 시간이 흐르며 또 동아프리카 해안가를 따라 더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4세기쯤에 아랍인과 동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 통혼으로 아랍인 이민자들이 점차 동아프리카 원주민들과 동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이 꽤 많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 33%, 34% 정도, 그리고 기독교가 훨씬 많습니다. 탄자니아는 61%가 기독교니까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이 바로 그것이 이 탄자니아 사파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경지대 잠비아하고 그 국경지대에 있는 최고의 높은 산이죠. 거의 6,000m입니다. 5,900m니까요. 그 아라랏 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여기는 뭐 항상 1년 내내 이 백두산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탄자니아 가시면은 이런 사파리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파리가 이제 이 산과 함께 결합된 요산이 아주 대표적인 국가 대표적인 그런 사진들입니다. 탄자니아의 그 나라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94만 7천 평방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남북한 다 합쳐도 한 22만 정도 되거든요. 남한만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나라는 남한의 9배, 남북한의 거의 5배에 해당되는 그런 크기로 이집트 다음으로 큰 나라가 탄자니아입니다. 아까도 설명한 대로 킬리만자로 산이 5,896m 비롯해서 메루산이 4,556m. 이런 산악지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북서쪽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빅토리아 호수. 여기서부터 쭉 해서 저 나일강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깊은 탕가니카 호수도 바로 여기에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그 중부 지방은 넓은 평原과 또 경작지대가 펼쳐져 있고, 동쪽 해안지대는 덥고 습합니다. 그리고 웅구자섬이 바로 동쪽 해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탄자니아의 지도를 보시면 그 위가 케냐입니다. 케냐에 나이로비가 있고 몸바샤가 있고, 그리고 그 밑이 이제 이 탄자니아거든요. 이 옆에 이제 우간다 나라가 북쪽에 있습니다. 또 르완다 나라가 서쪽에 있습니다. 콩고가 서쪽에 있습니다. 잠비아가 남쪽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 위치를 대충 여러분들 보시는데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탄자니아. 여기 이제 수도가 여기 지도에 여러분 보시면 중간쯤 보면 도도마라고 나오죠. 도도마로 나오고, 그리고 가장 큰 항구 도시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르 에스 살람이라고 그렇게 해안지대에 있는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여기 이제 참 아주 그 높은 산이 두 가지 봉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예, 성층 화산인데 키보 봉이 5,895m, 그게 가장 높은 봉이고 마엔지 봉이 5,149m 이렇게 해서 이두 개의 큰 봉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킬리만자로 산. 우리 그 노아의 방주가 정착했던 아라라산도 그렇게 두개 봉이 있는 것을 지난번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고 또 우리 시내산에도 가보면은 이 시내산의 그 전체 그 산이 호랫산이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시내 봉이 있고 호랫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봉우리가 이제 이 호랫산을 이루고 있듯이 여기도 이렇게 두개 봉이 이 킬라만자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독립 후에 격분한 나라의 정세를 잠깐 살펴봅니다. 탕가니카는 1963년도에 독립한 잔지바르와 합병해서 1964년 4월 26일 탄자니아 공화국이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케냐, 우간다와 함께 동아프리카 공동체 창설을 주도했습니다. 니에레레는 정의와 평등을 우사마로 부르며 아프리카적인 마르크스주의를 도입을 시도했지만 집단 농장제 실패로 경제는 파탄되고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어서 현재는 시장 경제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1979년도에는 우간다가 탄자니아 북부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그 아디 아민. 그래서 이 탄자니아는 우간다에 선전포고를 하고 반격하여 우간다군을 격퇴하고 독재자 이디 아민을 추출했습니다. 니에레네는 1985년도에 알리 하산 우미에니에게 권력을 넘겨주었지만 집권당 의장직은 1990년까지 유지했습니다. 1995년 10월에는 일당제가 종식되고 최초의 다당제 선거가 이루어져서 1995년 11월 23일 날 벤자민 음카파가 탄자니아 연방공화국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2004년 12월 26일에는 이 최악의 자연재앙 중 하나인 2004년도 인도양 지진 해일의 영향으로 진원지인 수마트라 서안을 포함한 인도양 연안 국가에서 약 22만 명이 사망할 때 탄자니아도 이 해일의 여파로 11명이 사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를 보겠습니다. 이 빅토리아 호수는 아프리카에서는 최대의 폭포인 것은 의심할 여지 없고 세계에서도 3대 폭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아프리카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 빅토리아 호수를 방문하도록 그렇게 아는데 여기 호수와 폭포 이것이 이제 나일강의 군원지라고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매분 5만 평방미터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 정말 그 아프리카에서도 최대의 낙수량을 자랑합니다. 이 폭이요, 1.7km입니다. 높이가 1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호수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브라질에 있는 이과수 폭포도 가봤고 또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봤는데 또 여기에 빅토리아 호수에 가면은 또 다른 아주 장엄한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깊게 패인 계곡 사이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데 장관입니다. 이렇게 무지개가 가끔씩 이렇게 생기는 것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 보세요. 이렇게 또, 이과수나 나이가라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좀 넓은 면으로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땅 밑을 깊은 계곡 쪽으로 이게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곡 아래에서 이렇게 또 사진을 찍으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장관을 이룹니다. 이게 다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아, 그리고 폭포입니다. 참 이런 곳이 아주 탄자니아에 가서 꼭볼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호수는요, 이제 조금 국경 지역에서 이쪽 서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 탕가니카 호수가 있죠. 이 탕가니아 니카 호수에 있는 이런 좀두 번째로 유명한 칼람보 폭포, 이것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탄자니아와 잠비아의 국경에 위치한 칼람보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연속 폭포입니다. 하나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떨어지는, 조금 이따 봅니다. 이게 235m나 떨어진 후에 탕가니카 호수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도 장관이죠. 그저 나이가라보다도 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은 흐르는 물보라 속에서 가파른 협곡과 또 무수한 고원을 탐색하면서 폭포 연업을 따라서 3시간, 4시간 정도 하이킹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 칼람보 폭포 주변입니다. 이렇게 235m나 떨어지고 있다는 거. 요세미티보다도 더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죠. 이렇게 또 장엄한 광경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칼람보 폭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자니아는 뺄수 없는 곳이 바로 사파리입니다. 사파리 관광에 유명한 것은 저기 에티오피아에 있고 또 케냐에도 있고 사파리 여기에 있고 여기 지금 그 탄자니아 그리고 우간다에도 있고 또 이제 그 옆에 가나 이런 데 가면 다 이게 사파리가 정말 아프리카는 곳곳에 이렇게 많이 유명한데 여기 탄자니아도 한 3, 4일 정도 다녀야만이 그래도 대충이라도 볼 만한 이런 아주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국의 신혼여행 팀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각종의 원숭이들, 길이는 뭐 어디든 쉽게 다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응고롱 고르라는 곳인데 그쪽의 저녁 광경. 밤에 울룩만들이 또 다니는 모습들, 또 분화구 모습입니다. 네, 이런 곳에 다 야생 우리 사파리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 종류, 또 종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다 가리는 거. 우리 많이 알려진 그 라이언 킹 나오는 그 배경이 그는 케냐의 사파리예요. 케냐의 그 사파리 거기서 라이언 킹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는데 이런 탄자니아에 가도 못지않는 그런 동물의 떼와 이런 초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이제 여우도 있고요, 하마도 이렇게 보이고 또 이렇게 코끼리도 떼를 이루고 들소도 보이고 얼룩소도 보입니다. 얼룩소인데 얼국소라고 이렇게 잘못 표기됐네요. 얼룩소. 그리고 타조들도 여러 곳인데 이 타조의 그 고기가 참 좋습니다. 이 타조 고기의 맛이 굉장히 뛰어나고 타조가 이제 시속 한 60km까지 달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탈수 있을 정도로 타조가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조 또 코끼리 떼를 이루고 많은 또 새들이며 사자가 특히 여기에 탄자니아에 가면 많이 있어요. 케냐에서는 요즘 사자가 잘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여기 그 탄자니아는 그래도 이 사자가 여기 지금 어미 아빠 지금 사자가 나와 있지만 가족 사자들이 떼를 이루는 것도 곧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치타가 여기 옆에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타잔이라는 영화 우리 번역에서 이렇게 KBS인가 방영됐지 않습니까? 그런 타자에 나오는 동물의 왕국
뭐 이런 세계들을 여기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파리 때를 여기서 봅니다. 마침 여기에 사냥을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사냥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러 동물들이 와서 뜯어먹는 그런 내용들도 보입니다. 여기도 한인회가 있습니다. 탄자니아. 한 700여 명의 한인들이 사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선교사님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8년 5월 1일 날 한인회가 한합대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체육회 했던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고, 우리나라와 이 대한민국은 1992년도에 수교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탄자니아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정식 수교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듬해인 93년도에 탄자니아 한인회가 출범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니 그 전에도 한인들이 살았어요. 네, 살았었는데 이제 정식 우리나라가 수교가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최초 이게 이민자는 1984년도에 첫 한인이 탄자니아로 이주한 이래로 현재 약 700여 명의 한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1984년도 2월 달에 이 탄자니아에 있는 느닥이라는 목사님을 싱가포르에서 만나게 됩니다. 해가이 인스티튜트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은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자기 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이렇게 자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세미나 우리 해가이 인스티튜트에서 제3세계 세계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쉬는 시간에 저보고 자기 교회 분들이 멀리서 오시는데 자전거가 한대 있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그때 자전거가 얼마냐 그랬더니 20불이면 된다는 거예요. 20불 같으면은 1984년도에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뭐 많은 돈을 못 들고 가고 그래서 한 20대 정도 자전거 사라고 그 20대도 뭐한 400불인가요 그랬죠? 한 500불 그때 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가셔가지고 자전거를 구입해서 사진을 찍어 오고, 그 다음 또 이제 더 많은 성도들이 오게 돼가지고 한 20대가 더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토탈 한 100대 정도 구입해서 준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닥이 목사님이 탄자니아에 꼭 방문을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탄자니아에 처음 가게 됐던 것인데, 그때는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그 나라 행정 자체가 좀 허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가서 이렇게 참 둘러보고 집회도 가지고 설교도 몇번 하고, 그리고는 제가 이집트 통해서 다시 이제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참 탄자니아. 그때 당시만 해도 한인들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인회가 형성돼서 김태균 회장님을 모시고 또 설립 30주년 기념 이것을 이렇게 올해가 30주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서 활발하게 지금 한인회가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덮인 킬리만자로의 우후루 봉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항상 이 모습이에요. 여기는 눈으로 항상 덮이는 곳으로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높은 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와 함께 이제 수교를 맺어가지고 이 탄자니아 있는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방문하시고 그랬습니다. 2018년도에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이 대사관을 이렇게 설립하고 있는데 탄자니아 대사관이 있습니다. 신앙의 현황을 보면은 기독교가 63%, 이 기독교라는 이제 캐톨릭을 포함한 그리고 종교에도 포함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가 34%.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개신교, 우리 그냥 기독교, 그 숫자는 한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침례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닦이 목사님이 1984년부터 동역을 하고 계시는데, 한 10년 전서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 컴퓨터도 이제 옛날 그 프로그램이 다 날라가 없고, 그리고 또한 이게 연락이 서로 안 되고 해서 요즘 느닦이 목사님이 살아계신다면 70은 됐을 텐데 어떻게 지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혹시 연락하실 분들은 이분 좀 사하고 좀그 맺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큰 교회도 있어요. 이 탄자니아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주년 기념 책사에 보니까 여기에 유재영 선교사님이 아주 고참이시죠. 이제 막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1대 한인 회장님 뭐 인사말 또 이제 최병택 탄자니아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의 인사말 또 나경우 탄자니아 그 한글 학교의 학교장 재병근 코타 비즈니스 대표 조광식 뭐 이런 분들의 이제 글들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30주년사가 나왔다는 건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70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탄자니아가 한국하고 이렇게 가까워졌고 또 한국에도 탄자니아에는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주민들이 와서 노동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함께 이렇게 꽤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여기 이제 유재영 선교사님은 감리교 소속이신데 이분은 현지 교회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시소 감독과 함께 그두 번째 사진에 나오죠. 네,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유재영 선교사님 그리고 시소 감독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일은 안 합니다.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1984년도에 선교사로 탄자니아에 마문규 전도사님과 결혼하여 여기에 파송받아 함께 오셔서 그리고는 지금은 혼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음사산이 교회에 시소 감독님을 지금까지 섬기고 계신답니다. 약 25km 떨어진 보코라는 곳에 임마누엘 교회 여기서 감리교 제일 최초로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이 시소 감독님이 또 함께 이두 교회를 두개 섬기고 계신답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여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 가까운 인천 만수중앙교회 황규호 목사님 이 후원을 받고 계시며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탄자니아 한인교회입니다. 그래도 이 탄자니아에 제대로 교회당도 갖추고 아주 중심센터의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약도까지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인교회 예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이 열심히 여기서 잘 섬기고 계시는 우리 탄자니아 한인교회 봅니다. 주소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혹시 여러분들이 탄자니아 가실 때에 이곳으로 아름다운 또 항구 도시기도 하니까 굉장히 또 정말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는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일일이 이동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로 한두 번 이렇게 옮기시면 사파리도 보실 수 있고 또 킬라만자로 산 주변 빅토리아 호수 이런 데 아주 뭐 완해가 굉장히 넓지 않은 항공편으로도 이렇게 다 다닐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